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KBS 뉴스 보셨나요? 세상에 세상에 텔레비전에 제가 나왔어요. 저랑 또 사실 지난 2021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융복합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도전! 인간 대 인공지능 세계 최장기간 콜라보 공연 그 프로젝트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제가 또 없어질까봐 제 채널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왔었어요. 그 덕분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됐어요. 오,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새롭게 구독 신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홀로 혹시라도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신나는 찬양을 준비를 해봤어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훌륭하신 회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그런 분들한테 듣는 말씀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것만큼 미친 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면서도 실감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 실감이 참 많이 됩니다. 하루하루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고 데드라인이 안 닥쳐보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덮고 또 하나의 장벽을 넘고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고 막 위태롭고 막 그럴 때의 연속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이렇게 멋진 팀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같이 넘고 있기는 하지만 참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한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이 세상에 기도 안 하고 사업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매일매일 실감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요, 너무 정신없어서 이래가지고 연주 영상을 못 찍었어요. 보시죠. 이해를 계속하는 건데 아무 개수는 사실 상관없어요. 조금 우리가 기획안을 조금 작성하면 프로그램 스토리 라인이랑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더 접목해서 하면 되겠네요. 보셨나요? 이렇게 매일 숨가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나는 찬양! 몇 년 전에 있었던, 조금 화질은 떨어지지만 그 생동감 넘쳤던 영상 준비했어요. 이렇게 신나게 그리고 힘을 만땅 얻으셔서 또 한 주 화이팅 넘치게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